봅시다. 7번. 자, 7번 문제부터 보니까 Why do tuna fishermen prefer? 왜 tuna fishermen은 그러니까 참치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 어부들은 선호하는가? Their present way of fishing, even though it is killing porpoise. 그것이 그 고래를, 돌고래를 죽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나왔어요. 일단 여기서는 지금 그 명사 형태가 tuna fishermen 하나 나와있고 그죠? 그리고 killing porpoise 뭐 요 정도 챙겨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지문의 타이틀은 porpoise니까 돌고래니까 그러면은 fisherman 그리고 뭐 죽이는 거 이런 거 위주로 빨리 찾아오면 되겠네. 그러면 어디 있을까 보니까 네, 밑에서 다섯 번째 그 tuna fisherman say that 얘네들이 말하기를 the killing of porpoise 그러니까 돌고래를 죽이는 거 이것이 이거 다 하이라이트세요. tuna fisherman 하고 the killing of porpoise cannot be helped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데 if the industry is to survive 뭐 한데 만약에 그 산업이 is to survive 생존한다면 근데 이게 사실 단어는 이해가 안 돼. 뭔 말이야? 산업이 살아가려면 도움을 줄 수 없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를 경우에는 앞문장, 뒷문장을 보면 돼요. 그 앞에 지금 보니까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자, catches of tuna tend to be large, but many porpoises are also accidentally caught in the net and drowned. 아, 그러니까 이 앞문장 보니까 그 돌고래가 또한 그 우연하게 잡히고 그 그물에서 익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참치 이 어부 참치 잡는 어부들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돌고래를 죽이는 것이 cannot be helped. 그러니까 도움이 될 리 없다. can't be는 뭐뭐 일 리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도움이 될 리 없어요. 뭐 산업이 그 the industry is to survive. 그 생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돌고래를 죽이는 거랑 우리가 돈을 버는 거랑은 크게 뭐 상관이 없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돌고래를 죽이건 안 죽이건 우리는 상관없다. 그 참치만 잡으면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지. 자, 그럼 이 전제하에 7번의 초이스를 보니까 어떻게 돼? 다시 문제 7번 문제 tuna fishermen prefer their present way of fishing 그러니까 현재 방식을 그냥 고수하는 거를 선호하는 거예요 even though it is killing porpoise 왜? 돌고래가 죽건 말건 상관없다 왜? 그러니까 우리 산업에는 별로 뭐 지장이 없으니까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A는 because fishermen really don't care what they catch 그들이 캐치하는 게 뭔지 상관하지 않으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tuna를 잡아야 되니까 네. B는 the conservationist conservationist는 이거는 보존, 그 환경 보존 론자들인데 환경 보존 론자들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온 상태고 10번에 fishermen can still get a large tuna catch 아 여전히 참치를 잡을 수 있으니까 요거죠 그래서 7번 답은 10번으로 갈 수 있겠고 D는 the fishermen want to prevent the overpopulation of porpoise 어부들이 원한대요 예방하기 원한대 뭐 그러니까 돌고래가 너무 많아지는 거를 예방하기 원한대 아니지? 그래서 답은 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번 보니까 According to the passage, why are porpoise in danger of extinction? 왜 돌고래가 멸종 위기에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거 어떤 부분이죠? In this way 그 문장을 보면은 챙겨줄 수 있겠죠? 바로 이제 초이스가 보니까 D번에 Because they get caught in the tuna net and die 이거지 어디? Caught in the net and drowned 이 부분 그렇게 8번이라고 좀 챙겨놓으세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이제 페이퍼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정답의 근거를 텍스트 옆에다가 뭐 8번에 D, 뭐 8번에 A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놔야 돼 뭔 소리냐면 그 보통 리딩할 때 우리 학생들이 많은 실수를 범합니다 어떤 실수를 범하느냐면 그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머릿속에 넣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요 이제 고득점자는 그 방법이 통해요. 29점 이렇게 나온 친구들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키워드를 보셔야 됩니다. 키워드를 보시고 그다음에 본문에서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그 훈련을
평소에 해야 되는 거죠, 평소에. 그래서 이제 답을 맞췄잖아요. 네. 7번, 8번, 9번. 그럼 각각의 정답의 근거가 본문에 어디에 있어서 이게 정답인지를 표시를 해놔야 돼요. 7번 답의 근거, 8번 답의 근거, 9번 답의 근거. 그거를 본문 옆에다가 뭐, 7-5, 8-5, 9-5 이렇게 적어줍니다. 더 디테일하게는 그 오답의 근거도 본문에 다 있어요. 왜? 오답의 근거가 뭐, 본문에 언급 안 됐으면 본문에 언급 안 됐으니까 not mentioned라고 옆에다 적어야 되고, 본문에 언급됐는데 전체다 뜻이 바뀌었고, 뭐, with를 with out을 쓴다거나, 오늘 off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뜻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그 내용이 좀 바뀌었다라는 식으로 표시를 한다거나, 완전히 내용이 반대되니까, 뭐, CI라고, contradictory information이라고 적어준다거나 해야 돼. 그러니까, 정답의 근거, 오답의 근거가 이제 적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저 9번 보니까, according to the passage, what is to blame? 자, 무엇이, 비난받아야 합니까? for the decreasing number of porpoise. 그러니까, 줄어드는 숫자의 돌고래의, 얘는 지금 키워드 뭘까요? 비난? 블레임? 그래 오케이. 저 블레임 일단 네모가 쳐놓고 저희 근거는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자, tuna fishermen threatened its very existence with their present fishing method. 그러니까 참치 잡는 사람들이 위협을 해요. 그것에 바로 그 존재를 모아 함께 그들의 현재의 고기를 잡는 그러한 방법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 피셔맨 자체가 비난을 받는다기보다는 어떤 게 더 비난을 받아야 되느냐? Their present fishing method. 요게 지금 비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챙기세요? 네.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9번 답은 present fishing method. 이제 A가 되는 게 맞겠죠? 네. 오케이.